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 노가다 알바를 좀 갔다 왔습니다. 전원주택에 테라스 공사하는데 조금 일손이 좀 부족하다. 일당을 그냥 써도 되는데 좀 일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왜냐면 약간 고소작업이라고 그러죠. 약간 올라가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머리가 없는 친구들 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집도 좀 지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DIY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아서 오늘 그거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당 16만 원, 3시간 반이라고 일당 16만 원 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돈을 일하면서 참 벌어보면 참돈 벌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좀 웃긴 게 주식 투자할 때 보면 그 정도 금액은 그냥 종목을 하나 샀을 때 그냥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하루 일하는 일당이.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돈들이 계속 모여서 나중에 큰 투자금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냥 돈을 좀 소중히,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좀 쓰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거대 자산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자, 이번 주 미국, 한국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꼭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QQQ, 그 다음에 SPY, 주간 이제 5일, 주간 5일 기준으로 5.84, 5.11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주간으로 5%면 지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일부 막 잡주들은 30, 40%씩 오르기도 하는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 또는 6% 가까이 오른 건 거의 뭐 폭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사실상 금리를 또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끝났다. 상단이 막혀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야?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그동안 눌려왔던 것들이 그냥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그 상위에 있는 종목들보다 이 하위에 막 바닥에서 절어있던 종목들 있죠? 막 러셀 2000 같은 종목들 막 급등을 하고 플란티어 테크라든가 막 이런 것들 막 스타벅스 막 이런 거 10%씩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급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혹하셔갖고 또 잡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이제 동기부여 영상에도 항상 올려드리지만 핵심 자산 요럴 때더 사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주를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권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걸 좀 줄여서 우량주로 꼭 갈아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309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일주일 만에 이만큼이 떨어진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죠? 일주일 만에 1359원에서 1309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일주일 만에 떨어진 거면. 그래서 유과장이 그때 어떤 방송을 올렸습니까? 1350원 터치했을 때, 그죠? 종가로 터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8에서 90% 국내 주식시장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국내 주식시장 급락이 나오고 지금 어때요? 다시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급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랠리로 이어질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공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 쳐놨던 것들 이제 상환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보통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진짜 무슨 뭐 크러쉬가 나왔을 때만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런 건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환율을 보세요. 환율. 그래서 지금 1309원이거든요. 저는 유가장은 요 1300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1299원 뭐 이런 식으로 확정으로 깨지면 이제 비중을 확실히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방송 찍을 때 폭락했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팔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떨어진 다음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비싸서 못 담았던 것들 또는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 한 30에서 한 40%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종목을 담은 거겠죠. 그래서 요번 반등장이 실제로 이제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두 개 종목 정도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지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유가장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유가장은 1299원, 즉 1300원이 깨지는 거 보고 여기서 지금 30, 40%인데 여기서 50, 60, 70더 싫겠다. 그리고 이건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환율을 대비해서. 그죠? 제걸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자기만의 기준이 없을 때는 남의 걸 한번 보세요. 쭉쭉쭉.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머리로만 또 눈으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까먹으니까 뭐한뭐 10만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과장이 알려주는 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면서 이런 방법들이 유효하구나 이런 것들 한번 본인 걸로 소화하려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지금 유튜브가 영상이 너무 쉽게 쉽게 전달이 되니까 눈으로 보면 제가 다 이해한 것 같죠? 영상 딱 끄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이 꼭
월요일 날 그렇게 고 환율을 가지고 주요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 그럼 주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멤버십 영상에다 풀려고 했던 건데 제가 멤버십 다 없앴잖아요. 그냥 풀어드릴게요. 뭐 제가 뭐 대단하다고 멤버십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요새 저 4,990원짜리 밴 가입은 있으니까 이거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아셨죠? 아셨죠? 예, 꼭 가입 좀 해주세요. 너무 공짜로 봐. 알았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 고르는 방법들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죠? 자, 가시죠. 보통은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으면 여기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요한 핵심 얘기는 항상 뒤에다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영상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어떤 분들은 보면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달아요. 예, 왜냐면 썸네일은 제가 일부러 약간 반전으로 달거나 어그로성으로 달거든요. 그러면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왜냐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썸네일하고. 근데 댓글을 이상하게 다는 분들 보면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다는 거예요. 영상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얘기는 앞으로 맨 뒤에 할 겁니다. 네, 맨 뒤에. 그래서 영상 안 보고 막 대충 보고 썸네일만 보고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버리는 패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죠. 메뚜기 떼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뭐 없나 뭐 없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평생 돈 뜯기면서 살아야 돼. 그런 친구들은 네, 구제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친구들 있어야 돼요. 왜? 아니 다 똑똑하면 씨발 누가 돈을 벌어. 돈 어떻게 벌어요. 그런 애들이 좀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돈 뿌리고 다녀야 또 벌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나서 쿠팡 알바 갔다 또 벌어오면 또 주식시장에 갖다 놓고 계속 반복하세요. 아셨죠? 자, 농담입니다. 자, 이제 유과장이 종목을 이렇게 반등장에서 고르는 기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ETF 같은 것들 있잖아요. ETF 섹터별로 좀 모아놓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지금 요번에 5일 동안에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 그 다음에 종목들을 주요 종목들을 제가 나열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5일 동안에 2.86%가 올랐어요. 자, 그동안에 삼성전자 4% 오르고요. 네이버는 8% 올랐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왜? 얘네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반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반대로 0.5%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은데.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 조선 쪽이죠. 그것도 4%가 올랐습니다. 아셨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 뭐냐? 코스피나 어떤 본인이 코스피에 투자한다 그러면 코스피 예를 들어서 1위부터 한 100위. 코스닥에 투자한다 그러면 1위부터 코스닥 나온 50위 정도. 이쪽에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때 이 코스피보다 더 활등히 반등이 나와야 돼요. 예. 네,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눌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렸다가 갈 거 아니야. 바로 가진 않으니까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눌릴 때 좀 덜 눌려야 돼, 얘보다. 얘는 지수는 이렇게 눌렸다면 얘는 이렇게 옆으로 켰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놓으시면. 그래서 유가장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땐 반드시 우량주를 하시는 겁니다. 우량주. 그러니까 코스피는 1위에서 100위 이내, 코스닥은 1위에서 50위 이내에서 찾는 건데 지금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리면 일단은 전기차는 아닌 것 같죠? 일단 전기차는 아닌 것 같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수와 대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과 대비해서 본인이 투자하는 성향에 따라서 대비해서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쫙 올라갈 때는 같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눌릴 때 어쨌든 지수가 또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눌릴 때 덜 눌리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쫙 올라왔어요. 지수 이상 상승했고 내가 보던 종목이야 섹터들이야. 그럼 몇 개 추려놓으세요.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개 추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있다가 눌릴 때 덜 눌리는 것들 이제 안 눌리는 것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뭐 공장을 짓는다, 어디에 뭐 매출이 일어났다, 계약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팩스 체크하시고 좀 덜 눌리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두세 개, 한두 개 골라서 집중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얘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부터 팔기 시작한다. 근데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나서 반등을 먹을 때는 20% 이상부터 저는 매도를 해요. 왜? 먹을 때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습니다. 한 종목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 억단으로 실어요. 기본. 예전에는 장이 쫙 올라가고 이제 장이 좀 높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막 6개월, 7개월 이상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될 텐데 라고 의심이 들 때는 한 종목에 2천만원? 맥스 실어봐야 5천만원, 6천만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하락이 되고 환율도 따라 내려와주고 채권도 내려와주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환율은 꼬꾸라지면서. 그러면 확실한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우량주 위주로, 왜냐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호가 아래쪽이 비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이럴 때 이제 툭툭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럴 때 툭툭 수익을.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고르는 방법들,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는 본인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면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 쭉. 하지만 대형 우량주로 코스피는 1에서 100, 그다음에 코스닥은 1에서 52 정도 요 안에서만 하세요.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 같은 섹터인데 대장주일 거예요. 대장주, 그죠? 시총이 크다는 거. 그래서 시총 큰 것들 위주로 하세요. 에이, 작은 게더 급등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야.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또막 하한가 맞고 이런 골치 아프니까 꼭 이렇게 해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시고, 그리고 이럴 때는 비중을 한번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유과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그대로, 하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 몫이고, 나는 그래도 불안해. 난 이런 게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50만 원만, 100만 원만 해보세요.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복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1년 정도 또는 한 사이클,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투자해봐야 뭔가 감이 온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6개월, 3개월 안에 숏 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6개월, 3개월 투자하는데 무슨 재무제표 보고 앉아있고, 뭐 보고 있고, 뭐 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막 CEO 찾아보고 앉아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셨죠? 그래서 한 사이클을 좀 돌아보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되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본인들이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그 기준에 맞게끔 투자하면서, 본인 투자하면서 요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할 거야, 요건 어떤 기준, 요건 어떤 기준 쭉 투자해보세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뭐 반등장인지 횡보장인지 뭐 조종장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아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어떤 기법도 연구하셔야 돼요. 무조건 A라는 기법을 외우면 A가 다 적용해. 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막 통하던 걸 갖다가 하락장에다 막 대입하면 돼요? 죽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락장에선 아무리 기술 써봐야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비중을 줄이는 기준이 없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다 들고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히려 환율이 1320원 정도를, 1300원 밑으로 깼다가 1320원을 재돌파한다. 그럼 이때는 또 팔고 싶은데 줄일 거예요. 1350원에서 더 내려왔죠. 약간 이렇게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들을 좀 만드시고, 유과장이 제가 하는 기준들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검증 한번 해보세요. 투자는 항상 외롭고 혼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 믿고, 대표님 믿고, 선생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조금 더 겪었으니까 앞에서 좀 까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귀엽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제가 뭐 강의 팔아먹을 거 아니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